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형국 목사님의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에 보면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의 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74년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 이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22살의 젊은 장교였던 그는 필리핀 루방 섬에 파견되어서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나고 그의 수하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다 투항하고 항복을 하고 본국으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투항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이 망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죠. 다음 해인 1946년에 투항한 이 부하들이 그를 찾아가서 오노다 히로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했지만 이것은 미군의 속임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이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1946년 이후에 일본 각계각층에 이 오노다 히로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그 근처에 일본이 망했다라는 그러한 신문을 갖다 놓기도 하고 굉장히 구슬픈 슬픈 그러한 군가를 부르며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알리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속이기 위한 방법을 쓰는 것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 그가 죽였던 민간인과 정찰대가 자그만치 3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드디어 그의 직속 상관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 투항 명령서를 건넸습니다. 그 투항 명령서를 받고 나서야 요노다 히로는 29년 만에 루방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본으로 돌아올 당시에 아주 깨끗하게 닦여져 있던 그런 소총과 또 500발의 그런 탄환 그리고 수류탄 6개 등 여러 가지 무기들을 들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그 무기들을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항상 그는 그것을 깨끗하게 잘 보관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노다 히로라는 이 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치열한 군인 정신으로 그가 정말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구나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가 29년 동안 헛되이 보낸 그 세월이 안타깝게 느껴지십니까? 오노다 히로는 29년 동안 혼자 정글에서 살았습니다. 일본은 망하지 않았다. 이 모든 속임수를 다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되뇌이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참 괴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29년 약 30년의 세월 동안 그 정글에서 살아갔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에 그 상태를 고집하면서 일본은 절대 죽지 않았다.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았다.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또 많은 우리 성도들도 가운데서도 이 오노다 히로와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냥 무력합니다. 그렇다 할 꿈도 비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2월 18일 주일 오후 2시 교회를 가야 하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래 기독교인으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가야 하겠구나라고 의무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어떤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뿐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오노다 히로처럼 정글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그러한 총기, 자신만의 그러한 수류탄, 자신만의 그런 탄환을 계속해서 잘 가꾸는 그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오노다 히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왔다라고 선포한 이 말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뭔가 올가매고 옹무에 갇히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과 그 교제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려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가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가까이 왔지만 오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아주 가까이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잡히기 직전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42절 43절입니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이게 오고 있다가 이 가까이 온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배반할 자가 이 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이미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 도착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인접함과 동시에 또 오지 않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가룟 유다가 접촉편에 있었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 있죠. 그만큼 그 시대가 굉장히 짧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마치 가룟 유다가 저 멀리 있다가 오는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 짧은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년, 10년, 20년 하루가 굉장히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가룟 유다가 저쪽 편에 있다가 이쪽 편에 오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표현이 짧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완전히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동일한 표현인데 우리가 마치 죽고 나서야 가게 될 아주 먼 미래적인 도저히 지금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흔히 생각하죠. 나는 죽을 때까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천국 가야지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이 더 기쁘고 이 땅이 더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부귀와 그 어떤 영화보다, 그 어떤 이 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자칫 이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나? 우리 생각 안에 있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을 때 그들이 앉아 있는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랍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대답할 때 이 선생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제자들은 그 곁에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그때 둘러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The kingdom of God within you.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I'm a kingdom of God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 안에 있는 예수라는 내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내가 너희에게 가져왔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라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가 직접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이 플래시, 이 육체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왔음에 그가 우리 가운데 드웰한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 dual structure,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그러한 시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로마 민족의 그런 압제 속에서 굉장히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민족적 독립을 하지 못한 그런 억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The Lord's Day,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압제받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민족적, 정치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내면서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해방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가지고 이 온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나라가 지속되는 있는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그 목장 나눔지에 보시면 뒤에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구약 시대에 가는 모습 속에서 The Lord's Day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임하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가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와 동시에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간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시에 내가 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가 다시 올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이 dual structure, 이중 구조로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이냐? 뭐 신약적인 용어로 가르치면 신약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이 뉴 테스트먼트, 이 신약 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종말의 그때가 오기 전 이 모든 시대를 가르쳐서 신약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시대를 가르쳐서 이 공존한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육체는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인가요?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한 그와 함께 일으키시사 그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시사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미 앉혀주신, 여기는 이제 능동태가 아니라 이미 수동태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진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할 때가 남아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그 시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예. 여러분들은 지금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 대한민국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
여행을 하게 되면 뉴질랜드 패스포트나 한국 패스포트를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런 포지션은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지난 주간에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시대에게 가장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곳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 땅의 종교, 이 땅의 도덕, 이 땅의 윤리, 이 땅의 많은 그러한 과학, 문명은 어딘가의 높은 곳에, 더 나은 곳에, 더 좋은 곳에 가려고 하죠. 우리가 그곳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려고 꿈을 펼치려고 하죠. 그러나 정작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자리, 상처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도저히 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그러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올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로 갈게. 내가 너에게로 가까이 갈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죽고 가는 먼 미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위치한 곳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분께서 나에게 오셨다 곧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그런 찬송의 고백을 하였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라는 것은 아주 초라한 곳입니다. 궁궐이라는 것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 곳이죠. 우리의 상편이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비록 땅은 이 땅에 딛고 세속과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회사와 직장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은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더 이상 부족함, 더 이상 모난, 더 이상 모자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그 나라가 오겠구나라는 그 소망과 또 그 희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 땅을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들의 비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조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이 청년의 기도의 그러한 고백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지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끝날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나라들도 지금 다 시대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로마도, 그 영원할 것 같은 많은 민족의 여러 가지 제국들의 모습들, 지금 다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오늘날의 뭐 새 강대국이 미국이다, 미국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고 하지만 100년, 200년 후에 또 미국이 온 나라를 다 제패할 것이냐,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확신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나라는 곧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먼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권력도 사람도, 아니 이 땅에서의 사랑하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는 새하지도 망하지도 않고 무궁히 영원히 서게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기쁨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즐거움이 없을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바로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그 비전에 대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완벽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소망하며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것에 대한 우리가 막 희망을 쏟다 보니까 마치 오노다 히로처럼 일본이라는 그 제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수류탄과 자신의 그 총과 그런 탄포들을 막 가꾸는 그 일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자신이 누려야 할 그 곳은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는 혼자 신앙 생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공동체로서 생활합니다. 이 마하나임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목장 공동체로 우리는 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넥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또한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우리의 모습들은 완성되어져 갈, 완전히 완성되어져 갈 그러한 건물의 모습으로 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다. Under construction이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인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때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자각, 인식을 잊어버릴 때, 야, 너 정신 차려.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 함께 지어가야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늘의 공동체, 또 목장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 개인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 우리가 듀얼 스트럭처, 이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우리가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뭐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아는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로 만약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우리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그 라비가 있습니다. 그 선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선생인데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산헤드린 공의에 율법 학자들이 한 71명이 모여있는 굉장히 유대 의결기관이가 있습니다. 그 유대 의결기관에 한 명 중에 보이는 이 니고데모, 성경 지식으로 그가 하는 삶의 양식으로는 부족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있다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가 만나지 못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식, 너의 그런 종교적 열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Reborn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것을 뭐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한다, 거듭남다라는 표현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비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까? 번데기였던 그 나비가 어떻게, 송충이었던 그 나비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죠? 자연과학 시간에 답이었죠. 그 번데기가 가다가 나무에 탁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때가 되면 그 껍질을 벗기고 나와가지고 날게 되죠. 예. Reborn은 다시 태어납니다.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나라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카이로스로 찾아올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 땅이 듀얼 스트럭처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다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통치하게 될 완벽한 통치의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될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졌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알고 계시고 역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에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또한 확장하는 일에 더 스프레드 아웃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노다 히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전쟁은 이미 다 끝났는데 정글에서 치열하게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착오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 리빙 호흡인데 왜 우리의 산소망이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 마귀, 모든 권세 그 압제들을, 통치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무찔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2000년 전에 그 한 사건이지만 그 과거의 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탄, 마귀의 통치들을 다 물리치신 것이죠. 우리는 워, 전쟁에서는 다 이긴 빅토리, 승리자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배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배틀들은 큰 전체의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배틀 가운데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완벽한 나라, 완벽한 통치가 곧 우리 가운데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가룟유다가 오고 있다라고 말했을 그 동시에 이미 가룟유다가 도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동시에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곧 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